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 알려고 할 때 특히 한국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. 그 사람이 뭘 싫어하는가를 알아놓고 혹은 파악해놓고 그 싫어하는 걸 치우거나 제거하면서 그 사람을 기뻐하게 만들기를 원한다는 겁니다. 그런데 이건 착각입니다. 그리고 이 착각은 저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. 한국에 한 6개월 정도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교수 한 분이 저랑 30년 지기 친구인 동료 교수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. 어우, 김 교수, 너 그 대학에 박 교수랑 친하지? 어, 나 되게 친해. 어, 그 사람 어떤 음식 좋아해? 이랬는데 제가 이러더라는 거예요. 아, 그 박 교수? 맵지 않은 거. 이게 말이 되냐는 얘기예요. 저는 생각해보니 그 친구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. 저는 다만 이 30년 동안 이 박 교수 이 친구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, 특히 매운 음식 먹을 때 집단 것만 기억에 담은 거예요. 매운 거 안 좋아하는데 안 매운 음식을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. 또 예전에 어떤 지인께서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죠. 장모님 뭐 좋아하세요? 그런데 또 저는 이 질문에 바보 같은 대답을 합니다. 시끄럽게 하지 않는 거 좋아하십니다. 세상에 어떤 장모님이 시끄럽지 않다고 신난다 하시겠어요. 저는 제 친구 박 교수 그리고 제 장모님 이 두 분의 가깝고도 저한테 중요한 사람이 무엇을 싫어하는가만 무엇에 대해 불편해하는가만 계속해서 머리에 담았고 그걸 제거하고 치우는 데만 열중하고 있었던 겁니다. 수많은 부모님들이 저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자기의 자녀, 즉 어린이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놓치고 못 보시는 경우를 저는 많이 목격했습니다.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뭘 싫어하는가는 귀신같이 알아내면서 말이죠.